안녕하십니까. 저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별로 떠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또 이런 연단에 있으니까 또 왠지 새롭고 또 떨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 이제 문제의식은 그 스피노자 정치 철학의 이제 현대성. 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겠지만은 잘 해주셨지만 했지만이 아니고 잘 하셨지만은 이 현대사회의 문제는 이 개인의 자유와 이 공동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제가 판단한 사람이 이제 사실 롤즈와 이제 샌델 간의 이제 이 논쟁이 사실은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인의 자유 문제, 그다음에 공동체의 가치 문제, 공동의 그 공유하는 가치 문제에 간의 갈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이제 샌델과 롤즈의 문제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풍적인 그 이제 열광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다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뭐 읽어가면서 필요할 때 이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 자리에 이제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만 학기 중이라 제가 이 논문을 새로 썼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그 충분히 그 이제 정서를 못 봐서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만, 감안하시고,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 1910년도는 굉장히 인상적인 한 해였습니다. 그,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번역 출판되고, 10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려 이제 100만 부나 팔리는 그런 기현상이 연출된 해입니다. 그, 이는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이, 왜 10년, 1910년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제 제가 여기, 줄을 달았습니다만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년을 전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이제 그 재미난 그 용어들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0년을 전후해서 그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88만 원 세대, 그 다음에 3포 세대 이런 식의 용어들이 이 말하자면 이제 이두 용어는 다그 젊은이들의 그 좌절을 표현하는 단어들인데. 그, 이, 이제 이런 용어들이 1910년을 전후해서 그, 등장하고 또 지금은 이제 거의 보통 일반 명사화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볼때그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정의, 저스티스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논의를 포함하는 샌델의 정의로는 그 자유주의 정치 이론을 이끌고 있는 롤즈를 이제 주요 논적으로 해서 펼쳐집니다. 네. 그 본논문은 그 우선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모았던 샌델과 롤즈의 논쟁의 핵심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양측의 주장이 함축하고 있는 문제점을 그 지향하면서도 각각의 장점을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의 힘을 스피노자의 공동체론이 함축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원래 정치의 이론이라는 것은 그 가장 바람직한 공동체의 그 시스템 질서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 정당성을 갖는가를 논증해 보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서 일단 스피노자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간의 논쟁이 이제 핵심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롤즈가 정의론에서 그 주장한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해 그 일련의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벌어진 경로를 두고 흔히 이제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양자 간의 그 논쟁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그 학계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주목이 그 1900년대, 아니 2000년대 들어와서 잠시 주목을 받다가 그 마치 유행처럼 이렇게 흘러가 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논쟁은 지금도 유효한 그 함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의 선두에 샌델에 있으면 물론입니다. 그 롤즈는 정의론에서 옳음을 사회적인 기준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롤즈는 이 옳음의 토대를 원자적이며 이성적인 개인들의 선택에서 이끌어냅니다. 그 롤즈는 소위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반박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공동체 정의의 원리에 대한 주장은 매우 다층적이며 다양합니다.
말하자면 롤즈간의 자유주의 정치학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라면은 이에 대항하는 공동체주의에 속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다수입니다. 또 재미나게도 그 공동체의 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은 기본 전제나 주장들이 상당히 다 제각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동체적 선을 원자적 개인의 우선한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공동체주의자로 불립니다. 공동체주의자의 특징은 개인에 앞서서 공동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논의를 끌어가는 사람들을 묶어서 공동체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전근대 사회가 비교적 당일한 정의 기준, 가치관에 근거하여 존립하고 운영되었다면 오늘날 서방세계 국가 공동체들은 대개 종교, 사상, 생활방식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국가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이들의 정체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자유권에 기반하여 성립된 자유민주주의란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달리 말해 자유민주주의 정치 아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단일한 정의 기준을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을 전근대적 봉건제 억압적 유산으로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억압을 타파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살아갈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그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구성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겠지만 롤즈의 정의 원칙은 그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근거하고 있으니만큼 현대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 믿음과 필요를 만족시켜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이론을 일군의 철학자들이 공동체 이름으로 논박하는 것은 원자적 개인의 자유권 가설에 기반하는 다원화, 다거치의 존중이 공동체의 조화로운 통합과 갈등하는 것으로 현실 공동체 안에서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의 선을 중시하는 것이 억압적인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의 원인이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원리 안에 근본적으로 배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샌델이 주적으로 삼고 있는 롤즈의 자유주의 정의관의 토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논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샌델이 사실 비판하고 있는 것은 그 롤즈 자유주의 정의관의 그 기본적 토대에 대해서 주로 공격을 합니다. 그 결과보다는 그래서 이제 롤즈의 이제 공정으로서 정의가 굉장히 유명한데 제일 원칙은 그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서 그 평등을 요구한다. 제2 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을 보상해 주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주장한다입니다. 이 그 말하자면은 제2 원칙 불평등을 용납하지만 그것은 최소 수혜자에게 그 약자를 우선 배려할 때만 그 불평등을 이제 수용한다라는 그 원칙은 제1 원칙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가 사회적 재화의 균등 분배를 주장하는 제1 원칙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은 불평등의 용인이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롤즈가 생각하는 그 인간과는 좀 그 이기적 인간관에 가까운데 롤즈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을 위해 그 스스로의 재능을 갈고 닦는 것을 사람들에게 기대하기 힘들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허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제 현실에 근거해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 그가 사회적 불평등을 자연적으로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 노력의 결과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에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향된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는 개인의 노력 여부를 떠나 부모를 포함하는 조상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유무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많은 이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공정한 기회균등으로서의 평등 개념입니다. 개인의 재능과 노력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등을 공공화하여 만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이념이 이에 속할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롤즈의 생각은 이런 그 자유주의 평등 개념의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개인의 재능이 개인에게 사회적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재능 그 자체의 유무에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재능을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을 드는데 그 조선시대 때 뭐 수영을 뭐 100m에 뭐 얼마에 끊는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영광을 돌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재능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체가 여기에 이제 관련이 항상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그 왜 이 말하자면 차등 원칙이 정당한가를 설명하기 위한 이제 이 사람의 그 이제 이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속한 그 공동체가 어떤 재능을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다만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회균등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은 그 이익,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얻은 이익의 재분배가 정당하다라고 사실 논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편의 분배가 공동체 영향 아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의 재분배는 매우 공정한 것입니다. 사실 그 롤즈는 이런 자신의 이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선 굉장히 제일 유명한 이론이죠. 이 사람 이론에서 무지의 베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고 실험을 감행합니다. 이 무지의 베일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그 어떤 외적 영향력도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걸 선택하게 되며, 이러한 개개인의 자유로운 자발적 선택의 결과를 공동체적 오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오름을 정의로운 사회구조의 근간으로 삼으면 물론이겠죠. 롤즈에 따르면 이 선택에 참여한 이들은 사상과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 사회적 약자에 대해 도움을 베품 등의 기본적 윤리 원칙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초적 상황 안에 개인들은 자신과 타인의 사회, 경제적 위치와 지위, 가능성, 뭐 종교 여부, 뭐 여타 자신의 인종,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밖에서 그 어떤 대접을 받을지에 대해서 그 모르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런 식의 이 사람이 얘기한 종교의 자유나 사회적 약자의 도움 베품 등 기본적 윤리 원칙에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 실험을 한 배경에는 사실 칸트의 도덕 철학으로부터 명백하게 시작되는 바 그 도덕 주체로서의 개인을 원자적 개인으로 상정하여 도덕 원칙을 이끌어내는 형이상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칸트는 외적 영향력이 배제된 상황에서의 자발적 선택이 곧 이성적 선택이며, 개별자들의 이런 이성적 선택은 하나의 도덕 원리인 정언명법에서 일치하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롤즈가 칸트식 초월적 도덕 주체라는 형이상학적 원칙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유 실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롤즈의 무지의 베일 사유 실험이 개인의 정언적 선택만을 이성적 선택으로 단언한 그 칸트의 영향력 안에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평등지향 자유주의에서의 도덕 원칙은 그 어쨌든 간에 개인의 자유, 자발적 선택과 개성이 크게 존중받는 현대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 믿음과 필요를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샌델의 공동체주의 윤리는 그 샌델은 롤즈의 평등지향 자유주의가 인간, 특히 독립적이며 원자적 개인의 권리인 오름이 조언보다 상위 가치로 놓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합니다. 롤즈의 권리 주체가 문제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권리 주체로서의 자아가 의식 내용, 판단 및 행위의 목적과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 앞에 설명 들었지만 무지의 베일 아래서 그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 롤즈의 권리 주체는 그 기본적으로 텅 빈 주체라고 이제 샌델은 비판합니다. 말하자면 칸트의 정언 명령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하는 주체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할 만한 롤즈의 이러한 자아는 사실상 백지와 같은 자아, 텅 빈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샌델은 이와 같은 자아관을 비판하면서 롤즈의 생각과는 달리 논리적으로 공동체가 개인의 실존에 앞서 존재하며 이런 텅 빈 자아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각 개인의 자아에는 이미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공동체의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치들로 아로새겨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그것을 부정하고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자아를 상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샌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덕이론을 현대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들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목적은 본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각 개체에게 주어진 덕을 최대한 완성시키는 것이 그 목적의 내용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공동체를 하나의 개체로 보았으며 공동체에도 주어진 목적으로서의 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틀레스의 이론을 현대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켜 샌델은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구성원들의 인간 존재로서의 덕을 최대치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에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이는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일임이 물론입니다. 샌델은 자신의 논리에 따를 때 자유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본래적 연대성과 상호 연대적 책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샌델에 따르면 공동체가 바람직한 도덕 원리를 하나의 습관으로서 구성원들의 교육하고 그 실천을 이끌어낼 때 인간은 비로소 바람직한 인간으로 판단하고 행위할 수 있습니다. 샌델의 공동체로는 인간의 본래적 연대와 그에 기반하는 상호 연대적 책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샌델은 덧붙이자면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을 통해 자신의 공동체 이론 등이 왜곡되어 전달되고 전파되는 것에 유감의 뜻을 그러니까 후기 저작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은 주로 개인의 자유를 찬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 가치 또는 다수의 의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사이의 논쟁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전제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중시합니다. 이에 반해 후자는 이미 공동체 내에 선존재하는 전통주류 가치의 중요성을 앞세우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샌델은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받아낸 이들을 비판합니다. 어쨌든 공동체주의를 다수파주의로 이해하거나 권리를 특정 시간 혹은 특정 공동체의 우수한 가치에 연관시키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자신에 대한 오해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샌델 자신의 문제의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좋은 삶의 개념을 가정하지 않은 채 그 권리만을 확인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핵심은 공동체의 기존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따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향하는 보편 가치를 수용하도록 그것을 반성하고 비판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정의의 비판적 특성을 박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샌델의 주장은 왜 도덕인가에서 스스로를 공화주의자로 자청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뭐 별로 이런 모습을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선회합니다. 공화주의는 선존재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무조건 강제하거나 교육하는 체제를 가리키진 않습니다. 공화주의는 무엇보다도 이질적 가치를 주장하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공동체 전체의 가치와 목적을 스스로 조절하고 결정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자, 그 지금 그 여기까지 이제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의 전체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샌델과 그 롤즈의 그 논쟁을 구구절절 살펴보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핵심 그 핵심의 요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샌델이 그 롤즈를 비판하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그 정의관을 개인의 선택 게다가 다른 중요한 것은 다른 개체들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독립적 개체로서의 인간의 자기 선택의 문제로 상정을 하게 되면은 이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문제, 그다음에 그 역사, 과거에 예컨대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그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현대의 일본인들은 과거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 원자적 개인이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샌델이 생각하는 그 롤즈 이론의 가장 큰 문제고 그 샌델의 그 논의에 따르면 그 주 공격의 대상이 이제 이 원자적 개인의 설정 문제의 주 공격 대상이 됩니다. 제가 롤즈와 공동체주의 논쟁을 올해 책을 보긴 봤습니다만 사실 그 샌델 같은 경우는 샌델의 논의가 재미있는 것이 주로 롤즈 논의를 비판하는 데 집중이 되고 자기 자신의 그 정치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오히려 후반부로 오면서 이제 그 언뜻 자신의 그 정치론이 이제 요지가 그러니까 입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 자신의 입장은 이제 공화주의자 쪽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 공동체론을 보겠습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 구성원들은 개인의 자발 선택의 자유를 무엇보다 큰 가치로 여깁니다. 그 롤즈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자발 선택을 가치 있는 재화의 결과적 분배에 정당성의 근거 내세우는 점에서 현대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 믿음과 필요를 만족시켜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의 자유권을 옹호하면서도 신자유주의 무차별적 자유권 행사의 정당성 주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적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의 일치를 정의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그의 이론이 공동체 전체의 상호연대성, 상호책임이라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샌델의 지적은 역시 또한 경청할 만합니다.
다만 개인들이 이성적 선택의 결과를 정의 기준 삼는다면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는 공동체 역사의 결과로서의 우리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과거와 현재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어려워집니다. 사건과 관계하지 않는 원자적 개인들에게 사건과의 관련성을 묻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절에서는 스피노자의 정치론 안에서 그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공동체 전체의 원초적 연대성과 상호 책임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이제 숨어 있음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스피노자 인간간의 형이상학적 기초,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그 형이상학, 에티카가 굉장히 유명하고 물론 이제 최근에 오히려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 정치이론 쪽에 이제 관심이 이제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어쨌든 이 사람의 정치이론이 이 그의 이제 형이상학 이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사실이고 또 그의 형이상학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그의 이제 정치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제 형이상학적인 기초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스피노자 인간간의 형이상학적 기초는 그 에티카 2부에 등장하는 이제 짧은 물리학소론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스피노자가 실체의 이론론을 바탕으로 하는 심신평형론자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 개체는 물리적 존재로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개체의 본질은 형상적 요소로서 운동과 정지의 항상적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피노자의 인간 신체는 그 본질에서 차이나는 무수히 많은 개체들을 부분으로 하여 구성되는 집합적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한 형상을 유지, 어떤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안에 그 형상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형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정체성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형상이 숨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고 그것은 이제 물리적 요소 설명할 때 운동과 그 요소들이 서로 상호관계 맺는 운동과 정지의 항상적 비율이 그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신체는 끊임없이 외부 물체 자극을 받는 동시에 다른 외부 물체 영향을 행사할 뿐더러 외부 물체들의 자극을 받으며 신체 부분들을 교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호관계 구성하는 운동과 정지의 항상적 비율은 항상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 다른 개체의 본질과는 다른 자신만의 본질을 유지함으로써 개체는 그 개체로서의 통일성과 독특한 개체로서의 자기 동일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운동과 정지의 비율로 표현되는 개체의 신체적 본질에 대항하는 정신이 신체와 이제 스피노자의 가장 형이상학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심신 이원론이 아니라 물론 어쨌든 심신 평행론이 가장 그 이 핵심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신체의 그 본질 구성 요소에 대한 관념적 대응을 욕망으로 인간이 의식한다라고 이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과 정지의 비율로 표현되는 개체의 신체적 본질에 대응한 정신이 곧 코나투스다. 이러한 스피노자에게 개체의 본질인 코나투스는 본성적으로는 완전합니다. 이는 이 개체가 단독적 개체로서 그 절대적으로 무한한 자연, 즉 신과 내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제 증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이 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논문이나 다른 책들을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어쨌든 그 인간 신체의 이러한 물리적 구성은 곧 인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인간의 자기 인식은 이렇게 신체가 다른 신체에서 받은 자극과 영향을 부적합하게 인지하는 것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외계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정신은 외부 물체의 자극과 영향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이런 외부적 영향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보다 더 완전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실존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그 본질로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나투스의 완전성의 감소와 증대의 과정은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 맺음으로써의 합성과 분리, 영향을 주고받음과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관념들의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정서의 역동적인 운동을 포함합니다.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 그들의 습관적 행위 양식, 사회 정치적 구조, 자연적 조건 등은 모두 한 개체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신체적인 사물들, 인식의 대상들임은 물론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타 외계 사물들과의 수단 관계 맺음의 방식으로 형성된 결과인 이 독특함은 한 개체를 다른 개체들과 서로 다른 것으로 실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개체로서의 이러한 그 독특함은 이 이상의 중요한 함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독특한 본질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진정한 자유, 이성제 인식 및 그에 따른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둘째, 개체의 본성이 이미 다른 독립적 개체들의 영향력, 흔적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개체의 본질은 독특하나 그 독특성은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 맺음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신의 절대적 자유를 표현하는 그 개인의 본질은 타인을 포함하는 외계 타물과의 적합한 관계를 맺을 때에만 가능하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함축을 가집니다. 그 개인이 이건 뭐냐면은 절대적 자유를 구사할 수 있으려면은 그 다른 외계 사물들의 적합한 질서를 인식할 때, 다른 말로 이게 신의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스피노자에게서는 신적 자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할 때 절대적 자유가 이제 가능하다는 원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논의의 핵심은 개인의 독특성, 다른 것들과 비교 불가능한 독특성을 모든 개체들이 갖게 되는데 그 독특성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다른 사물들 간의 관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를 그 정치 이론으로 이제 가져가 보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양적에서 질적. 이거는 이제 그 스피노자 이론을 그 이제 양의 문제냐, 질의 문제냐로 이제 파악한 것에서 이제 제목을 따왔습니다. 어쨌든 그 자연의 권리로서의 자유권과 인위적 공동체 질서의 성립. 스피노자는 정치 공동체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개체의 본성론인 코나투스론의 근거에서 진행합니다. 스피노자는 만물의 생성과 그 실존의 원리를 능상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을 통해 이해했다는 사실은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이 능상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이 표현하는 자연법에 따라 실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능상적 자연을 근인 말하자면 신 이고 소산적 자연을 이제 말하자면 이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학 소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능상적 자연이라는 것은 전체 우주로서의 자연 무한한 그 우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산적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자연 현상들 그다음에 그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사물들 개체들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 스피노자는 자연질서에 기반하여 각 사물은 자기 자신의 존재하는 한 자기 실존을 지속시켜 노력한다라는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개체의 본성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코나트트는 신학정치론에 가면은 모든 개체에게 부여된 자연의 최고법이자 권리로서 선언되게 됩니다. 인간이 이 자연의 권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실존의 지속을 위해 자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근본적 목적은 실존의 지속에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 자연권에 대해 자연권은 모든 개별 사물의 본성을 지배하는 규칙을 뜻하며 또한 모든 생명체들이 맺는 상호관계의 토대가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우리는 자연권에 따라 그 사물이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도록 그 자연이 결정한 것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물고기는 헤엄을 치고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도록 본성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물고기가 물에 살고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는 것은 최고의 자연권에 의해서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인간 또한 순수한 그 자연 상태에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껏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연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안에서 개체가 가진 힘은 이처럼 그의 권리와 등치됩니다. 자연권에 대한 스피노자의 견해는 일단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권리는 자연의 권리로서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자연권은 그런데 차이나는 힘을 가진 자연 안에 모든 개체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힘의 역학관계는 개체들이 맺는 상호관계, 즉 권리의 행사 여부, 그 정도를 결정짓게 됩니다. 인간은 그 자연 안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개체들처럼 자연의 일반적 질서 안에서 신의 변형태로서 실존하며 다른 류의 개체들과 동일한 개체의 본질, 즉 코나투스의 법칙에 따라 행위하게 됩니다. 물리적 힘만을 따졌을 때 인간의 체력을 능가하는 동물은 자연 안에 수두하게 많습니다. 체력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인간은 자연의 질서 안에서 보다 체력적으로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두한 맹수들의 먹잇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신체 구조의 복잡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구신체 구조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 여기서 말하는 신체는 인간 신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서구 사상 일반 그다음에 사실 스피노자 안에서도 그 사물들은 다 바디, 물리적 사물들 다 바디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해가 곧 이성지입니다. 신체를 다른 사물과 적합하고 다양하게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한 관념들을 무수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천체의 운행과 자연현상, 즉 자연의 질서를 보다 많이 적합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각종 복잡한 도구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신체 구조에 대한 적합한 이해는 곧 자연에 대한 적합한 이해는 이성지의 인식을 말하며 이러한 이성지의 획득과 확산은 인간을 다양한 도구들과 결합하게 해줌으로써 인간의 실적 역량을 보다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인간의 실적 역량은 다른 자연물들의 실적 역량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개체들이 가진 코나트스에 비해 보다 완전한 인간의 코나트스, 인간의 실적 역량이 그 날 것으로서의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인위적 재정법을 만들고 그 법에 복종하도록 살아가도록 이끈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공동체는 인위적 재정법에 대한 복종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에서 그 선과 악의 개념과 연결되는 다양한 규범과 의례의 재정 없이 자연 상태에서 타고난 힘의 질서에 따라 무리를 유지하고 이끌어나가는 여타 뭐 개, 늑대, 개미, 벌 등의 무리동물의 무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경험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며 상호 합조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실적 역량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코나투스의 법칙에 따라 공동체를 이루고 성과학의 규범이라는 공동체적 상상제 질서 아래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성과 악에 관련한 다양한 재정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공동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날 것으로서의 힘, 자연권들 중 일부를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다른 강자로부터 폭력과 약탈을 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것이 모두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 공동체 질서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진, 태풍 등 위협적인 자연현상 및 적대적인 인간과 사나운 동물을 포함하는 다른 개체에 대한 공포에서와 자유의 안전을 얻는 것만큼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연권의 제한은 얼핏 불이익, 악인 듯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이익, 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 더 큰 악을 피하거나 더 큰 선을 얻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아무도 악을 감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 본성의 보편적 법칙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눈앞의 만족, 이로움을 포기하는 것은 더 큰 이로움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이때 이제 포기되는 욕망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제거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이익, 만족을 위해 다른 욕망으로 변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를 벗어난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모두가 긍정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규범의 기준은 구성원들의 안전과 자유의 보존에 있게 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중 소수나 일부가 아니라 전원의 안전과 자유의 최대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인간은 어떤 의미로든 자신보다 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복종하지 않으려 드는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제한된 구성원 각자의 자연적 권리는 일단은 모두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강한 것에 위임되어야 하는 것으로 스피노자는 우선 이야기합니다. 만인에 대한 최고의 권리는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 가지게 되는데 그는 그것에 의해 모두를 폭력으로 강요하거나 만인이 보편적으로 두려워하는 극형의 위협에 의해 그들을 강제할 수 있다 하겠다. 그는 자신이 뜻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한에서만 그 권리를 보유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지배는 불확실하게 될 것이며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은 원치 않을 경우 그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에서는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힘을 모두 공동체에 양도하고 따라서 오직 공동체에만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자연권을 보유하게 된다면 자연권을 전혀 위반하지 않으며 공동체가 형성되고 계약이 언제나 완전히 유지될 수 있다. 라고 일단 그 신학정치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구절이 갖고 있는 논리적 문제가 있고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의 정치론에 가면은 입장을 완전히 선회하게 됩니다. 스피노자가 한 번 더. 최고의 권리는 최고의 힘에서 나오며 그것은 최고의 힘을 가진 것에게 권리를 완전하게 양도하는 계약을 통해 유지된다는 이러한 스피노자 이야기는 양도된 힘을 받은 자, 국가통수권자의 무소불위적 힘, 절대적 힘을 이야기하는 홉스의 계약론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바로 다음 장에서 스피노자는 자신의 계약론적 논의가 근거해야 할 현실성과 실제성을 바로 부정합니다.
그가 보기에 자연권의 완전한 양도라는 사회계약론의 이념은 현실적이거나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개념이라기보단 사유실험의 가정에 가까운 것이라고 일단 다시 이제 17자를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홉스적 양도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그 의미의 함축 때문에 스피노자가 여기서 일단 신학적 치료원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홉스의 양도는 근본적으로 뭐를 의미하냐면 자연권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정치체를 구성하게 되면은 이 구성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임 혹은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돼버립니다. 스피노자는 사실 이제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형이상학적인 토대 자체 안에서도 개인이 개체들이 다 신의 변양태이기 때문에 개체가 자신의 양태로서의 성격을 확보하게 된 본성을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원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우주라는 것의 변양, 그것이 모양이 바뀌었다는 건데 결국은 모든 것으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변양태로서의 힘을 누구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양도 개념은 사실은 원자적 개인한테서는 가능합니다. 그 힘이 자기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다른 거 연결되지 않고 하나의 그 개체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양도할 수 있는 것이지만 딴 것과 관련성, 무한한 관련성 속에서 주어진 것을 자기 스스로 떼어내서 남한테 준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신학정책 17장의 초입에서 세아계약론의 이념을 사유실험의 가정에 가깝다고 말하며 사회계약의 실제성 여부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음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는 신학정치론에서 계약에 의한 권리의 양도라는 세아계약론의 기본 이념을 사용하며 논의를 펼쳐갑니다. 그러나 최후의 저작이자 사상적 완숙계 쓰인 그의 정치론에 이르면 신학정치론에서 여타 주요 주장은 그대로 남아있으되 사회계약과 자연권의 양도라는 개념은 사라지게 됩니다. 정치론은 신학정치론과는 달리 모든 사회정치현상을 자연권의 연장선상 아래에서 설명하는 큰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로서의 전체의 부분, 변양된 부분으로서의 개인이라는 기본적 가정, 자신이 견제하고 있었던 그 가정하에서 논지를 계속해서 이끌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스피노자 전체 논리에서도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계약론에 대한 부정을 드러내는 신학정치론 17장 초입의 진술은 신학정치론을 쓸 당시에 이미 스피노자가 사회계약론의 이념이 보여주는 현실적 논리적 설득력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으며 이와는 다른 자신만의 독창적인 정치사상의 핵심을 아직은 모호한 방식으로 잉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어느 누구도 이게 뭐냐 자신의 권리,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하게 양도한 결과 더 이상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 핵심적 본질 자체가 그 사람이 되게 하는 형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또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질서 내에서 계속 힘은 제약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증오하게 하며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모욕을 당해도 참게 하며 공포에서 해방되도록 명령하는 것은 소용없다. 만약 그러하다면 가장 난폭한 폭정의 신민들은 전혀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인데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신의 권리 중 상당 부분을 자신에게 남겨두며 자기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한다. 사랑, 미움, 희망과 공포 등의 정서들은 어떤 강제나 억압에 있어서 없앨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가 만약 양도 가능하다면 양도를 통해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제거할 수 있어야 실질적 의미의 양도라는 게 가능을 하겠죠. 사형이라는 최악의 처벌을 이용해서라도 이제 최고의 권위자가 금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는 오직 공동체 존속의 위해가 될 수 있는 자연권, 달리 표현하자면 공동체 구성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하게 타인의 것을 폭력과 힘, 기타 수수 등으로 빼앗는 행위, 그와 관련된 일련의 권리일 뿐입니다. 아무튼 다시 말해 권리는 양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큰 힘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 권리 행사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연권 행사 일부를 금지당하고 억제당하는 이유는
그 우리의 모두의 안전과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서 때문에 자유권의 양도는 이제 있을 수 이제 어쨌든 없는 일입니다. 국가의 기초는 그래서 그 스피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지배권을 통해서나 공포를 인간을 억누르고 독립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서 해방되어 가능한 한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즉 자신의 실존하고 행위할 자연권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가장 잘 보존하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의 목적은 이제 자유다라고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그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난점들 사실 논리상 그 충돌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EU 그 정치론에 가면은 상당 부분 이제 해소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쨌든 퓨어는 이와 같은 스피너 주장을 스피너 당대의 시대 상황과 그 시대의 요청과 관계 속에서 논의하면서 그의 정치 사상을 자유주의 사상의 원류 중 하나로 파악합니다. 스피노자는 17세기 혼란된 복잡한 정치,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자신의 정치 사회상을 발전시켰습니다. 당시 홀란드는 서방의 중심적 상업국가로서의 명성을 쌓으며 그 명성을 서방 세계 전역에 널리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란드의 정치 상황은 다소 복잡했습니다. 오렌지 공파를 중심으로 하는 왕권 중심의 군주제 지지 진영과 드비트 형제로 상징되는 공화제적 자유주의 진영의 대립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업도시로서의 발전에는 필연적으로 자유로운 계약, 자유로운 교류, 타문화에 대한 관용이 요청되었으며 이러한 요구는 전통적 군주제의 성격과는 대립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철학적으로 주장하는 스피노자는 드비트 형제와 깊은 친분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스피노자가 신학정치론에서 사람들은 그 누구나 자신이 따르는 종교의 토대를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신념은 그 과실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스피노자의 모습이 그 스피노자가 자발적인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지지하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시 이제 논의가 조금 심화가 될 텐데 지금까지 우리는 스피노자가 개인의 자유권을 그 자연권의 요체로 설명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국가의 목적이 자유라고 단언했을 만큼 가히 개인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자연 안의 개체들의 질서가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보면 잘알수 있듯이 개인의 자유권의 행사 여부는 다른 구성원들 간의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스피노자 그 정치학의 주요 관심은 그 공동체 질서, 법을 어떤 방식으로 제정할 때 가능한 한 자유권의 상호 침해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공동체 질서를 마련할 수 있는가에 있게 됩니다. 그 이는 그의 물리학 소론에서의 논의 살펴보았듯 개인의 본질은 그만의 독특한 것이지만 다른 개체들과 관계 속에서 구성적으로 결정된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개인의 자유권에 최대한 보장되는 합리적 공동체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는가 여부에 달려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소수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량이 이용될수록 달리 말해 권력자나 권력 집단에 의해 개인들의 역량이 제한당할수록 권력층의 역량과 자유는 증대하고 복종당하는 개인들의 역량과 자유는 줄어듭니다. 공동체의 힘은 항상 구성원들 전체가 가진 힘의 전체합이며 억압하는 힘과 억압당하여 이용되는 힘의 결합으로 존재합니다. 사실 자유권의 문제는 스피노자 이론의 전체 체계에서 보면 보다 복잡한 문제를 함축합니다. 공동체를 논의하면서 스피노자는 자유의 개념을 폭넓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문제를 논할 때 그가 사용하는 자유는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신적 실체의 절대적 의미의 자유이기를 말하기도 하며 타인에게 정신과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판단과 행위라는 상징적 의미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상식적이죠. 스피노자에게 절대적 의미에서 자유란 외부의 수동적 영향의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적 본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리고 신을 원인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사유하고 행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공통 개념, 이성에 따른 행위입니다. 이것은 오직 스스로를 원인으로 하여 실존하고 생산하는 신적, 절대적으로 무한한 자연을 그 제1원으로 삼 마 행위하는 것과 동연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즉 신적 실체를 구성하는 것이자 동시에 인간에게 내재되어 표현되는 신의 관념, 적합한 관념들 중 하나 이상의 것을 원인으로 행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대적 자유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심신을 강제적으로 구속하거나 억압당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행위하도록 강요당할 때 절대적 의미의 자유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강압이나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생각하고 행위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 의미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 스피노자는 신학 정치론과 정치론에서 이런 상식적 의미의 자유를 인간이 그 무엇보다 먼저 선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가치로 여길 뿐더러
이런 의미의 자유 개념을 수용하고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의 자유는 에티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자유 개념입니다. 따라서 라몽 같은 스피노자 연구자는 외적인 결정의 부자유와 내적 결정의 자유가 스피노자 철학을 관통하는 주요한 태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신과의 진정한 내적 결합, 직접 합일에 따르는 평화가 스피노자 정치체, 즉 대개는 무지자들이 주요 공동체 구성원들을 구성하는 현실 공동체 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합니다. 라몽은 그 유사한 이유로 계약이든 동의든 연대든지 간에 이러한 단어를 이용해서 스피노자 안에서 개체의 평화를 말하는 것은 항상 일정 정도 이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근데 개인의 평화는 항상 이러한 정치적인 것 너머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 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 사고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가, 자기 자신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능동성과 수동성의 대비는 그 에티카에서 보여주는 의미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의 정신론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 스피노자에 따르면은 양수, 측정, 규범, 제도, 의례 등을 그 외적인 것에 의한 그 사유와 행위 결정 요소라고 봅니다. 주어진 제도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유의 행위가 결정되는 것은 부자유하고 수동적인 것으로 자유로운 자기 결정은 내적이자 능동적인 것으로 대비됩니다. 이는 스피노자 정교론과 정치학 견해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신학적인 추론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학적 추론에서 스피노자는 보편적인 이성제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 혹은 신법으로 표현하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각종 규범과 구분짓습니다. 이때 자연법, 신법은 인간의 참된 본성을 표현될 수 있는 것, 참된 원인에 근거한 적합한 인식과 행위를 말하며 인간은 비로소 자유롭게 됩니다. 같은 책 5장에서 스피노자는 우리는 인간을 진정 행복하게 해주고 참된 삶을 가르치는 신법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규명했다. 우리는 신법을 인간 본성에서 직접 도출할 수 있기에 인간 정신에 내재되어 있으며 종교적 예법, 그러니까 이 제도인데 신법에 속하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인간의 행복과 덕에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내재적인 법과 외재적인 법 및 양자의 다른 성격을 구분짓습니다. 예컨대 종교적 예법, 호세 혹은 모세 오경을 포함하는 종교법은 사람들에게 금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외적 원인이며 수동적 행위의 원인입니다. 이들 외적인 인위법의 수동적 성격은 예수의 도래 및 그의 가르침과의 대비 속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스피노자는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은 국가를 보존하고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도덕적 교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국가법과 구분하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 무지에서 사실 이러한 종류의 국가법은 그 공공성과만 관련되며 이스라엘인들을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는 것이 목표였다. 진정한 종교는 외적 행위에서 어떤 공적권이나 올바름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같은 책 7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진술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는 입법자처럼 법을 명령하지도 않고 일종의 교사로서 그 말에 담긴 가르침을 설명하라고 했던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신의 의도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행동을 고치려 하는 일에 앞서서 마음의 모양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제적 율법으로서의 종교와 참된 종교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보면 모세의 종교에서 기독교로의 이행은 외적 종교에서 내적 종교로의 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정치 제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그 마찬가지의 그 지금까지 설명한 같은 구도가 보이게 되는데 포괄적 군주정 혹은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의 이행 또한 정치제도에서의 외적 정치제도에서 내적 정치제도로의 진보라고 보았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개 군주정이나 귀족정이 소수의 사람 혹은 특정 계급이 공동체 법제정에 참여하여 만들어낸 외적 제도, 법률의 강제에 의해 공동체 다수의 생각과 판단,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가 생각한 민주정은 이와 같은 다수의 소수에 대한 지배가 아닙니다. 소수의 다수에 대한 지배가 아닙니다. 그가 생각한 민주정은 공동체의 내적, 질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제도입니다.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어울리며 자연적 본성을 가장 참되게 함양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치체가 가장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정치체입니다. 여기서 자연적 본성이랑 앞서 말한 대로 인간은 그 각자가 모두 자신의 실존을 위해 할 수 있는 한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이로운 것을 바라며 그 이로운 일 중 가장 바람직하고 강력한 것이 이성지 함양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것에 가장 어울리는 정치체가 바로 스피노자식 민주주의입니다. 정치 공동체, 즉 국가가 필요한 이유와 민주주의를 가장 바람직한 정치로 드는 근거에 대한 스피노자의 논의를 살펴보면 사실상 자연권이라고 그가 지칭한 것이 표현하는 인간의 무수한 욕구와 그에 따른 실행은 다만 더크님에 대한 복종 형식으로 억제시킬 수 있을 뿐 완전히 금지 혹은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 판단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에는 민주주의의 핵심 키워드로 할 수 있는 국민 각자의 국가의 주임됨의 정치 또한 굉장히 명백하게 포함되는데 이 또한 당위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이해에 대해 결부돼서 지지됩니다. 스피노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할 수 없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폭압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는 다양할 뿐더러 서로 다르게 사고하는 민중을 오직 최고 권력자의 명령에 따라 말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범죄로 취급될 때 그리고 신과 인간에 대해 경건함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악한 것으로 금지할 때 가장 분노한다. 이와 같은 경우 그들은 기꺼이 법을 부정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반역을 선동할 것이라고 씁니다. 이는 폭넓은 자유, 개인들의 자연권을 공동체가 강제적이며 억압적, 즉 외적인 법으로 억제하고 금지할 경우 오히려 그것이 공동체 안전, 즉 공동체의 근본적인 존재 이후에 배리되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규범, 즉 법은 외부에서 소수가 자기들끼리 판단과 자신의 이익에 의해 다수에게 강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어울리지 않으며 공동체의 존재 이유 및 가장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에도 맞지 않습니다. 공동체 규범은 구성원 전체가 자발적으로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따라서 이 규범의 복종이 타인에 대한 혹은 외적 강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타인의 다른 의견들과의 조율을 거쳐 특정 사안에 대한 규칙, 법을 자발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외적 강제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 됩니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권에 대한 침해 없이도 한 사회는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개인이 그의 힘 전체를 특정 정치체인 국가에 양도한다면 국가는 이로부터 사물에 대한 최고의 자연권인 주권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국가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민주주의의 정의에서 모든 사람이 전체로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이유로 내적 자기결정, 다시 말해 자율적 선택이라는 질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정치론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바람직한 정치체에서 정치 공동체의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데 전체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하부 도시들 및 그 도시들을 구성하는 부족의 대표자가 참여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대개는 군주정이나 귀족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수의 사람 혹은 특정 기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외적 대도 법률의 강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의 민주주의에서는 국가 공동체 운영의 기틀이 되는 기본적 법률의 공동체 전체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법률이 소수의 이익에 봉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법률의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개개인의 이익 전체가 사실은 반영되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스피노자는 실제로 정치론에서 공동체 상업활동 및 군사력을 일방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하는가는 물론 국가정책이 결정하는 각종 협의체에 참여하는 도시의 수, 협의체 구성의 인원수, 연령, 근무 연한 등을 세밀하게 규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등한 시민, 시민들을 실제적 대표하는 이들로 대표하는 이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적 협의체는 시민들이 평화롭게 토론하도록 각자의 관점들을 대조하도록 관점들의 종합을 수행하도록 모두에게 유용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면서 상호 계몽하도록 길들인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수행된 모든 집단적 시민은 참여자 개개인을 벗어나는 거듭되는 상세 메커니즘의 작용으로 결국은 이성적인 결정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귀결된 이성적 결정을 결국 종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복종으로서 모든 개인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결정이 거듭되는 협의 과정을 맺음으로써 개인 혹은 소수 집단의 이기적 욕망, 스피노자가 말하는 수동적 욕망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은 물론입니다. 예컨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피노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샌델이 이제 내세운 선 늘 스피노자는 그것을 이성을 공동체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절대선으로 내세웠고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신학정치론에서 이성종교의
그 가능성 그리고 그것의 정당성을 여러 차례 그 이제 호소하는데 그 해럴드 같은 경우는 스피노자가 그 종교의 그 공동체 통합의 그 힘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그 예, 말아 서로 그 충돌하지 않는 그 이성을 하나의 종교로 내세우면서 그것을 그 공동체 전체가 지향해야 할 그리고 가르쳐야 할 하나의 덕으로 이제 설정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앞선 3절에서의 논의를 통해 스피노자가 개인의 자유권을 자연에서 부여받은 천부적 권리로 중시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스피노자에게 인간의 자유권은 자기의 실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인간에게 실적 역량의 극대화는 이성질을 얻고 그에 따라 행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공동체는 인간의 실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국가의 목적이 자유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개체는 다른 무수한 개체들과 실적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현존적 공동체 존재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부자유는 단독자로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어떤 방식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실현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 공동체 운영 방식의 탐구는 스피노자에게 중요한 탐구 영역이 됩니다. 스피노자는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운영에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서로가 서로를 계몽시키며 치우치거나 잘못된 주장을 상호 상쇄시키는 합의 방식을 통해 최상의 국가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 여부가 타자와의 관계 맺음의 방식에서만 결정됨을 보여주며 그 참된 기준이 이성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자유는 말하자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올바른 연대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이와 같은 공동체 이론은 롤제의 개인의 단독적 자유권 행사의 중요성과 샌델의 관계로서의 개인에 기반한 공동체론 모두를 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저는 판단했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타인들 간의 협의 아래에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라. 스피노자의 정치 윤리 이론은 이와 같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옹호합니다. 공동체 문제에 개인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결의가 곧 개인의 자기 결정권 행사가 동일한 것이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개인은 그 다른 구성원들과 원초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임도 원초적으로 주어져 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3시에 이게 정서를 일단 끝내고 이제 보낸 원고라서 중간중간 그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깔끔히 정서가 끝난 편은 아니지만 그 이해나 설명이 좀 필요하시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 설명,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그 설명하는 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